첫째 모의고사 5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발음이 잘못 제시된 것은 뭐냐 할 때 가을과 비가 만났을 때 1번 가을비로서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서 가을비 뒷소리가 된소리로 나와야 맞죠. 따라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죠. 특히 우리가 절 약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때는 절약이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환경. 자칫 잘못해서 이 경우가 소리상 니은이 첨가돼가지고 절약이 절약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것, 이것도 좀 알고 읽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환경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활용이 아니라 활용, 그 다음에 월요일 또는 우리 송별년, 송별년 그러죠. 그다음에 등용문, 이런 단어들은 대체적으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환경을 얘기하고 있죠. 촬영도 마찬가지고, 또한 거기 3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고 그대로 역이용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것을 역이용, 소리상 니은이 첨가됐다가 니은으로 잡혀 기억이 비음화돼가지고 이것을 영이용이라면 틀린다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비음 옆에 할 때 일단은 여기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피, 으, 비읍 이름으로서 이제 우리가 비읍이 대표화됩니다. 비읍. 그 다음 상태에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된 상태고 비읍은 뒤로 넘어가야 되지. 옆에 니은을 보면서 앞에 비읍이 비음화돼서 최종적인 소리는 비읍 옆에라고 해야 맞겠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1번에 답은 1번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2번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2번에 있어서는 그렇죠. 한자가 잘못된 걸 표기하는 문제네요. 자, 한반도 분위기 맞는데 3번에 조심하기 바랍니다. 3번에 관련해서 보면, 자, 그렇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힘력자 써서 캐물을 핵자, 탄핵할 때 쓰는 말이죠. 캐물을 핵자고, 그 다음에 시핵자, 우리가 시핵자 있죠. 그래서 우리 핵 문제 할 때는 시핵자를 써야 되죠. 그래서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맞네요. 자, 3번에 다음 글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되풀이 말하면이라는 마지막 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표로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과 보편적인 행복의 요구가 사회의 공존에 있다는 것은 인간이 원래 도덕적으로 고상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자면 그는 필연적으로 혼자만의 폐쇄적인 태도를 떠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필연적으로 인하여 초월의 욕망이 거의 본능적인 욕망의 하나로서 사람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사람에게는 본시 본능, 즉 초월적인 욕망, 초월적인 본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이 내용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답은 4번, 인간은 존재학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초월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맞겠죠.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어휘 사용이 잘못된 것은 뭐냐 했을 때 1번에 덤터기가 아니라 덤터기라고 해야 되겠죠. 자, 특히 2번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할 때 시려워라는 부분 조심해야 되겠네요. 기본형이 시리다기 때문에 이것의 활용형은 시리 플러스 어가 왔을 때 이가 축약돼서 시려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자, 자칫 잘못해서 시럽다로 기본형을 알아서 시려워 하면 틀린다는 거죠. 답은 4번이 2번이겠고요. 어수룩하다, 움큼 맞죠?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같은 문제에 제시된 것은 어떤 부인이 이웃 부인에게 보낸 일종의 한글로 된 편지글이죠. 업무인한 편지라는 뜻으로서 그 한글로 쓴 편지를 좀 낮잡을 때 우리가 언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보면 지척에 있어도 한 번 연신 못하고, 그러니까 지척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내용으로서 이해되겠네요. 그렇죠? 한 번 살았지만 지식도 못하고 이렇게 이해를 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계속해서. 자, 그런 가운데
짱 일캅도 지내싸우며 말로만 서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말로만 그냥 아이고 뭐 했었지만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편지도 전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연신이라는 것은 편지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남편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사랑설은 사랑끼리는 주로 남편끼리는 소위 거의 거기 그쪽에 사랑 남편과 친하오며 정도 도타오시고 한 형제처럼 다름없이 지냈는데 자연히 또 뭐 우리가 대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또한 소식도 익히 드사와 지냈다. 근데 요 사이 일기가 대단히 부조화한데 일기가 서로 좀 뭐요 일기 지금 날씨가 좀 좋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고르지 못하여 기운 평가 나오시고 그런 가운데 어때요? 기운도 좀 괜찮으시냐? 그리고 자식들도 잘 있냐? 아니 아기네도 잘 있사옵니까? 학념 가절인데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사오며 이곳 쓴 아이들 잘 지내고 있고 또 장짱 골머리 항상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는 거죠. 요 사이는 적이 틈이 없사오. 요즘은 좀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긴 밤 책이나 보고자 하운데 내운이라는 책은 옳은 행실에 있사오니 보아 더 신기한 것 없사오며 진대방제라는 소설이죠. 하옵난 책은 대방 수작하오니라 수작 죄를 갖다 묻는 그런 뜻입니다. 수작이 수제는 수제헌 일이 너무 호범만 하옵고 별로 신기한 책이 아니어서 더 볼 필요가 없고 대개 무슨 책이 있사옵거든 빌리시 없어 미쌉나이다. 좀 되게 좋은 책이 있고 재밌는 책이 있으면 빌려달라 그런 얘기죠. 이루 연우와 연신도 하고 이런 연우에 서로 간에 뭣도 하고요 소식도 전하고 혹 무엇 빌리라 하시면 있는 것을 그리 그렇게 빌려주겠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총총 이만 글을 마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5번에 있어서의 답은 1번 여기서의 그 연신이란 말은 소식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나머지 맞죠.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은 여러분들 그 해설 관련해서 제공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 고전문학법원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어휘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비출친 단어 중 품사가 다른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성격이 다른. 자, 우리가 앞서 이 다른에 대해서 품사를 구별하는 용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다른이 달을 타자의 의미일 때냐 달을 빗자의 의미일 때냐 일단 딴의 의미로서 일단은 관형사로 취급하고요 일단은 다르다는 의미죠. 다르다 다르다로서 문장 내에서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응되는 주어가 있다 그때는 형용사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번은 성격이 다르다 되니까 형용사죠. 2번에 유감스럽다 유감이라는 명사의 스럽이라는 형용사와 전미사가 만나서 형용사로 파생된 말이죠. 따라서 2번 역시 형용사. 3번에 있어서 뭐뭐 하기는 하다라는 말을 할 때 이거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뭐 하기는 하다. 자, 있을 때 우리가 예쁘기는 하다. 예쁘기는 하다. 또는 우리가 하나 더 할 때 가기는 하다라고 할 때 이때 이제 하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건데 앞에 본용언의 품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앞에가 형용사니까 뒤도 형용사로 취급하고요. 앞에 가다가 동사니까 동사로 취급하죠.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지 못하다. 오늘 가지 아니하다. 자, 또는 우리가 예쁘지 아니하다, 예쁘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가지 못하다 할 때 앞에 본용언이 동사면 이때 못하다라 아니하다도 뭘로 취급한다? 그렇죠. 보조 동사, 동사로 취급한다는 것이고 예쁘지가 앞에 본용언이 형용사면 뒤도 역시 형용사로 취급한다는 것. 따라서 이것과 이거, 이거에 관계돼서 앞에 본용언에 의해서 품사가 좌우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답은 해결이 될 수 있겠죠. 특히 3호 같은 경우는 배가 강물에 떠 있다라고 할 때 상태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로 취급하죠. 특히 있다가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거나 머물다의 뜻을 갈 때는 동사로 취급하지만 또 존재 또는 소유 또는 상태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로 취급한다고 했죠. 따라서 그 품사 구별하는 문제 특히 있다도 잘 나오니까요.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맞춤 뽑혀기가 모두 바르게 된 것끼리 묶인 것은 뭐냐 했을 때 잎사귀, 뭐 잎사귀랄지 뭐로 기억하실 때 잎사귀다 또는 뭐 이번에 표준어 된 것 중에서 잎새가 있다든가 잎파리가 있다든가 또는 잎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다 표준어죠. 막 그러면서 우리 기억을 할 수 있겠고 이렇게 넋두리 늙음아 꼼꼼히 맞죠. 늘상은 늘의 잘못된 표현이죠. 늘상 잘못됐고요. 또한 대가집 맞습니다. 대가 뒤에 집이 된소리 되니까 대가집 시옷받쳐 붙여야 되겠고요. 상판떼기가 아니라 앞서도 배웠지만 상판떼기가 맞죠. 따라서 늘상과 상판떼기가 틀린 표현으로서 제시될 수 있네요. 3번에 빗두로 맞죠. 그러나 우리가 짧다 라타 특히 비읍이 무급명태로 나타날 때 비읍이 무급명태로 나타날 때는 비읍을 빼고 뒷소리를 갖다 된소리를 적는다. 이와 같은 형태로서 제시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짧다라타. 짧다라타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얇다라타가 있다든가 그렇죠. 널찍하다가 있다든가 널찍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널따라타. 자 이런 경우는 아예 비읍이 뺀 상태에서 뒷소리를 된소리로 적는 환경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알아두겠습니다. 자 오뚜기 떡볶이 맞겠고 햇님 할 때 4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해와 뭐가 만났을 때 님이 만났을 때 우리가 님은 전미사죠. 우리가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돼서 합성명사 조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합성명사를 이룰 때 합성명사를 이룰 때 그 합성명사 조건은 세 가지가 있었죠. 한우가 우한이 들면 우춥다. 그래서 반드시 한자와 우리말, 우리말과 한자 또는 우리말과 우리말을 만났을 때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말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말이 들어가지 않는 환경에서는 결국 다음 같은 두 번째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 받침 없는 모음절 받침 없는 모음절 다음에 애사소리가 와서 그 애사소리가 된소리 되거나 된소리 되는 경우 또는 니음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와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거나 그 다음에 또한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와서 소리상 니은 니은이 첨가될 때 우리는 사이소설 갖다가 이것다가 고쳐준다라고 얘기했죠. 따라라. 그러나 우리가 해님이라는 단어는 이때 님이 전미사니까 합성 아니죠. 그러니까 적을 때 해님이 아니라 해님이라고 적어야 맞겠다. 물론 한자끼리 합성된 경우에 이 조건을 충족할 때 시옷을 붙이는 것들 여섯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착간이다. 몇 번 했던 내용이죠. 택간이다. 고간이다. 숫자다. 횟수다. 셋방이다. 착간, 택간, 고간, 숫자, 횟수, 셋방. 이 여섯 가지는 예외로 시옷 받침을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주의를 좀 해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추 오손도손 오손도손은 오손소손 우리가 모음조화가 파괴된 형태로 표준어로 인정하죠. 그래서 오손도손도 맞고 오손도손도 맞습니다. 강낭콩 어원에서 몰아준 것을 표준어로 삼는 경우죠. 자 8번은 뭐 소설에 있어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인데 뭐 그다지 어렵지 않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낯선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부르면서 아는 체 하니까 대체적으로 결국 시선을 갖다가 온몸에 느꼈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당황하고 창피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고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거부감을 드러내는 건 맞는 말이죠.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천천히 일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내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혼자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조적인 어떤 웃음이었지 상대방처럼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아마 내용은 얼마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보도 넘어가겠습니다. 4번 정도가 답이겠습니다.
자, 구별에 있어서 간접발화 행위와 그 다음에 직접발화 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소위 그 직접발화 행위라는 것은 종결음의와 그 기능이 일치했을 때고, 그 다음에 종결음의와 그 기능이 일치하지 않을 때를 간접발화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본다면 공부 열심히 했니? 문 좀 닫아라. 엄마도 바빠서 못 닫아요. 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종결음의와 그 기능이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적 발화 행위에 속하는데, 그 4번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내용, 4번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은 거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같은 표현이 있었죠. 거기 표시가 좀 잘못되었습니다만은 4번. 자, 결국 다음 같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잠깐 그랬습니다. 거기 12시가 넘었는데 너무 늦지 않았니? 라고 할 때 음모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찍 돌아라, 그런 어떤 표현에서 또는 일찍 자라, 라는 측면이죠.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그런데 12시가 넘었는데 너무 늦지 않았니? 라는 것은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종결어미와 그의 대응들은 결국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간접적 발화행위라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4번에 들게 돼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시에서 어머니를 비유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자, 이 글은 그 김진경이라는 사람의 김진경의 개화라고 하는 시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임종하신 어머니의 지난날에 했던 삶의 역정을 누이의 그런 삶으로 표현했고, 누이의 그런 또 어머니가 또다시 목련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목련이 피던 날 어머니는 눈과 귀를 닫으셨다. 다친 눈과 귀를 내면에 먼 소설점에 향하고 누워있는 어머니에게서 문득 누에 냄새가 난다. 어머니는 전력을 다해 자신의 한 생애를 뽑아내고 있는 중이다. 누에를 통해서 어머니의 삶의 역정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어머니가 다시 세상 가운데 목련으로 다시 개화할 것을 소망하고 있는 내용. 따라서 그렇다면 답은 쉽게 해결될 수 있겠죠. 1번이 답입니다. 11번입니다. 글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나타날 글쓰니의 가치를 적절하게 표현한 자성은 뭐냐? 내가 궁극적으로 찾는 것은 이게 다 뭔가? 어떻게 살아야 참다운 대답인가? 이처럼 근본적으로 총괄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내가 찾아낼 수가 없으면 처음부터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재도 없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만일 내 자신을 위한 지적, 정신적 추구의 결과 또 혹시 남의 사고의 탓으로 자극이 되고 사회의 티끌만큼이라도 공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기막히게 되는 기적적인 요행으로 나에게 한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찾기는 힘들겠지만 나는 나라도 이 길을 쭉 간다면 아마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의의를 찾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뭡니까? 자극이 될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계속 굴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되니까 일이 관지 정도 가장 옹겨야 되겠죠. 그래서 한결같은 자신의 삶을 살 것이라 강조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일이 관지, 한자 답은 4번이 옳은 답이 되겠고, 일패 도지라는 것은 싸움의 패에서 완전히 간과 뇌가 으깨졌다는 말로 해서 여지없이 뭐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지없이 패배했을 때, 패배에 이르렀을 때 쓰는 말이지 일패 도지다라는 말을 씁니다. 청출어람이라는 것은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말을 쓰는 것이고, 만시지탄이라는 말은 때되짐을 탄식할 때 쓰는 말이죠. 따라서 시기를 놓쳐 기회가 없음을 탄식하는 말 만시지탄. 그 다음에 11번의 답은 4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어법이 잘못된 문장이라고 했죠. 갑돌이가 을순이에게 병식을 소개해 준 것은 잘못이다. 만약에 소개시켜 준 것이다면 틀렸겠죠. 소개해 줬다 맞습니다. 2번, 우리가 힘써 나갈 정책은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마련을 할 때 정책, 주어가 결국 사람이 아닌 것이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것으로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할 정책은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 형이 맞지 않죠.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이왕 버려놓은 것이니 뒷갈망이나 잘하고 다음부터는 앞갈망도 신경 써서 잘하게나. 일의 뒷끝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을 뒷갈망, 자기에게 생기는 일을 감당하여, 즉 결국 처리하는 것을 앞갈망이라고 합니다. 나 뒷갈망, 앞갈망이라 단어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12번에 답은 2번. 13번에 있어서는 하얀 얼굴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얼굴과 관련된 어떤 모습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좀 어렵지만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팔초하다는 말은 얼굴이 좁고 아래턱이 좀 뾰족한 것을 얘기할 때 팔초하다는 말을 씁니다.
글뛰다는 말은 동경하는 마음이 짓궂는 것을 막고 우리가 동경하는 마음 어떤 것을 갖다 동경하는 마음이 막 끓을 때 쓰는 말이 팔초하다는 것이고 글뛰다는 말을 쓰는 것이고 가스러지다는 말은 성질이 좀 온순하지 못하고 좀 까칠한 걸 나타낼 때 가스러지다 씁니다. 사박스럽다는 말은 성질이 보기에 좀 독살스럽고 야멸찬 데가 있을 때 쓰는 말이 사박스럽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얼굴의 모양과 관련된 단어를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팔초하다가 맞습니다. 13번은 2번입니다. 14번의 기억의 애로 맞는 게 뭐냐면 또래랑 속에 담긴 앵또랭스. 앵또랭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기했다시피 뭐 개념적인 측면에서 드러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는데 타인의 행동이나 신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비이성적인 그리고 정당하지 않는 반대를 갖다가 우리가 앵또랭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불의에 한가하는 것, 부정에 한가하는 내용이 좀 앵또랭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1번, 2번, 3번은 그러나 또 부당함에 대한 어떤 한가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지만 4번과 관련돼서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는 것은 비성적이도 아니고 보편적 가치에서도 원하는 것도 아니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기억 이익을 좀 단락의 통일성 해치는 문장. 단락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중심 문장에 대해서 뒷받침 문장이 있을 때 그 뒷받침 문장과 중심 문장이 하나의 주제로 수렴되는데 그 하나의 주제로 수렴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찾으라는 문장이죠. 자 그는 아주 부지런한 학생이라는 걸 통해서 볼 때 기억, 니은, 디귿까지는 전부 다 뭡니까? 부진하단과 맥락이 통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이라는 말.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 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일성과 완결성이라는 단락의 구성의 원리를 얘기할 때 이 또한이라는 첨가 관계가 들어갔을 때는 하나의 주제에 부합되는 내용이 첨가됐는지 아니면 문장에 있어서의 그런 또 문단에 있어서의 완결성적 차원에서 결국 이 첨가되는 내용이 문장을 완결짓는 내용으로서 부합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완결성이 위배라는 것은 부족해도 완결성이 위배되는 것이고 넘쳐나도 완결성이 위배된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면 그 밑에는 세 가지의 문제점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네 가지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두 가지만 나온다면 그건 완결성에 유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리을에 또한 그는 학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날카로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다른 화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가 부진한다는 것과 날카로운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틀리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16번에 있어서 기억리을 한자로 나타낼 때 바르지 않는 것은 뭐냐 이것이요. 또 한자 표기 문제와 제시된 내용인데 다 맞는데 말이죠. 4번에 있어서 노지라는 말할 때는 노지는 이슬을 맞는 땅입니다. 그게 그래서 길로자를 쓰지 않고 이슬로자를 써야 됩니다. 이슬로자. 이슬로자, 노자. 이것은 노출하다 할 때도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드러낼 노자도 되지만 또는 있을 노자도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틀렸다. 이 정도는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7번에 다음 글 읽고 설상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황성의 산포 가는 길. 70년대 산업화의 그런 열기 속에서 결국 무지막지하게 개발의 어떤 논리가 온 국토에 적용됐던 시기에 그런 것들을 통한 고향 상실을 통한 문명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담고 있는 작품이 황성영의 산포 가는 길이라. 상당히 거기 노인과 거기에 저 인물들 간에 소위 짧은 대화로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겠죠. 막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답은 쉽게 맞춰졌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3번 짧은 대화를 통해 상황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대화와 설명이라는 두 툴을 통해서 일단 대화를 통해 결국 실마리를 갖다 제거하고 인물의 내적 심리를 소설자가 보충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막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황성의 산포 가는 길 제시된 지문에 있어서의 설상 특징 답은 3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필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밑줄 친 글에 대한 독자가 보인 반응은 뭐냐. 필자의 의도는 마지막 번에 잘 드러나 있죠.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은 부단한 창조 활동에서 이어온 것이다. 남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화시키거나 우리 걸로 만들려는 어떤 노력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밑줄 치 부분 원효가 불교신앙이 또한 그러하다. 원효는 또한 그러다는 것은 창조적인 어떤 정신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원효는 당시에 유행인 서학을 하지 않았다. 그 원효의 화엄경소가
중국 화엄종의 제3조 현수가 지은 화엄경 탐연기에 뭐가 됐다는 점 봄이 됐다. 우리 것이 오히려 중국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글의 하나의 본이 됐다는 어떤 말을 통해서 볼 때 이걸 통해서 필자의 의도, 아까 필자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필자의 의도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부단한 우리의 전통은 부단한 창조적 활동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결국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정말 필요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결국 4번에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에 전해온 것들을 우리가 했다면 아마 원효는 기존에 전해왔던 것들을 답습했다면 중국으로 아마 유학을 갔을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죠. 그런 창조해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점에서 맥락으로 이해된다면 4번이 가장 옳은 답이죠. 그래 인습에 얽매이지 않아야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간단히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애들은 모두 기원적으로 영에서 온 애려이다. 이 가운데 표기에 맞는 것은 뭐냐 하실 때 여러분들 그 외려표기법 관련돼서 L 앞에 모음이 있거나 뒤에 이제 모음이 있는 경우 있죠. 앞에 모음이 있거나 아니면 뒤에 모음이 있을 때 이때는 리을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억을 해도 되겠고요. 다만 이제 L 앞에 M이 있고 뒤에 모음이 있거나 N 있고 뒤에 모음이 있을 때 있죠. 이런 경우는 리을로 적지 않습니다. 뒤에 모음이거나 모음이 할 때 이거는 각각 M을 살려서 미음 적으셔야 됩니다. 미음 이런 것들 적어야 되겠고 미음 리을 그다음에 이것도 니은 리을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역시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L 앞에 뒤에 비록 모음이 왔을지라도 앞에 M과 N이 왔을 때는 미음과 니은 각각 M과 N을 살려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L 앞에 모음이 왔거나 뒤에 모음이 오면 리을로 적어야 된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거기 1번에 클로버 같은 L 다음에 뒤에 모음이 왔죠. 그러니까 리을 연속적으로 적어야 된다. 클로버 이게 답이죠. 브라우스 다음에 L 다음에 O라는 모음이 왔으니까 역시 브라우스가 아니라 블라우스 이렇게 적어야 되죠. 자, 클리닝 역시 L 다음에 모음이 왔죠. 그러니까 클리닝이 아니라 클리닝 그렇게 적어야 되죠. 클리닝. 자 멜론 할 때 L 다음에 모음이 왔네. 뒤도 모음이 왔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다 즉 멜론이라고 적어야 맞겠다. 따라서 19번의 답은 몇 번에 다다지 1번이 옳게 됐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의 답은 4번, 19번의 답은 1번 이렇게 될 수 있겠고 마지막 20번 문제 볼까요? 훈민정음 자음자 중 제자 원리가 같은 걸 끌만 묶인 것은 자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대해서는 뭐 많이 우리가 설명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초성자 같은 경우 있죠. 특히 초성자 같은 경우 초성자를 자음이라고 할 수 있죠. 자음은 사람의 발음기관 사람의 발음기관 상형 그랬죠. 사람의 발음기관 상형 플러스 가획의 원리 획수를 더한 원리죠. 가획의 원리를 적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쪽에 대표적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있죠. 혀뿌리가 목금을 막는 혀를 붙었다. 그 다음에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붙었다. 미음은 구형 이렇게 했잖아. 입모양을 붙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써준다면 설근 폐후 지형 혀뿌리가 목금을 막는 형 니은은 설부 상악 지형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이라는 것은 입모양 구형을 붙었죠. 시옷은 이모양 치형을 붙었죠. 이형은 목구멍 모양을 붙었다. 후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을 초성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뭘 더했다고 볼 수 있죠? 획을 더했다. 획을 더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였습니까? 키읔이다. 또 디귿에 하게 된다. 디귿, 티읒이다. 미음에 획을 더했다. 비읍이다. 비읍이다. 획을 더했다. 지읒이다. 치읒이다. 이형에 획을 더했다. 여린이읒이다. 히읒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획자라고 했죠. 획을 더해서 만났다. 가획자. 그 다음 따로 만들었다. 꼭지 이응,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반치음. 이거 소리는 뭐라고 했어요? 이체자라고 얘기했죠. 기본자로부터 나온 것자가 아니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이체자. 따라서 우리가 초성자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제자 원리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상형의 원리겠고 이것은 가액의 원리, 그 다음에 따로 만든 글자죠. 이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거든요. 막 그런 점에서 제자 원리가 다른 것을 찾는 문제 날 때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일단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번 같은 경우는 기역, 니음, 미음까지는 이것은 우리가 상형의 원리지만 여린, 이역과 티것은 가액의 원리죠. 기역, 미음, 시옷, 이응은
상경의 원리지만 이것은 가요의 원리. 3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 다 그렇구나. 디귿과 지귿과 희귿과 여린 이것은 가요의 원리지만 거기 시옷은 상형의 원리죠. 4번 같은 경우 디귿, 지귿, 여린 이 희귿, 피읍이 전부 다 결국 가요의 원리죠. 답은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네요. 이 밖에 우리가 한번 더 덧붙여서 설명할 수 있다면 뭐 우리가 매번 설명했지만 중성적 관련돼서는 천지인을 상의했죠. 하늘과 땀과 산. 그래서 천지인 이것을 삼재를 상용했다. 여기에다가 뭘 더했죠? 결합의 원리. 결합의 원리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합성의 원리 또는 결합의 원리.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모양, 둥근 모양을 보았다. 아, 그 다음에 땅은 평평한. 사람은 서 있는 모양.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주역의 원리상 하늘을 양성, 땅을 음성, 사람을 중성에 올 때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난다. 그럴 때 하늘과 땅이 만났다. 오, 이번에는 하늘과 산을 만났다. 아, 자 이번에 땅이 주체가 돼서 하늘 만나니 우가 됐고 이번에는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늘 만나니 어가 됐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이걸 기본자 모음의 기본자라고 했고 이것을 초출자 처음 나왔다 해서 초출자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이 값과 이것들이 통합돼서 보이면 요야유여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제출자 제출자라고 했죠. 제출자 내자 초출자, 내자, 기본자, 세자에서 모음자. 세종대왕께서는 열한자를 만들었고 초성자는 다섯자, 아홉자, 세자에서 열일곱자. 합쳐 몇자? 스물여덟자를 만들었다. 그 중에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 네자를 얘기하라. 뭐가 있죠? 열인히읗, 그 다음에 꼭지이응, 반치이응, 그 다음에 모음자의 아래야. 따라서 세종대왕께서 만든 스물여덟자 가운데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것은 자음의 네자이다 하면 틀리죠? 자음의 세자와 모음의 한자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방식 어떻게 외우라겠죠?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초성의 기본자로서 얼마게 짝져라 그러면 이게 답이죠. 그래서 외울 때 강 넘어서 울, 강 넘어서 울, 아리수후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없어진 글자 소신문자를 갖다 얘기한다면 시벌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사모니가 심한 나무였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실문자 순서. 그래서 우리가 소실문자와 초성의 기본자와 그 다음에 이체자를 한꺼번에 외우는 방식 강넘어서울 아리수가 시벌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사모니가 심한 나무였다. 이런 식으로 외워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훈민정 제자 원리 또는 훈민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더러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 해서 여러 차례 여느로가 내가 이렇게 문제를 또 풀면서도 이야기했던 걸로 생각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출문제 3회 그 다음에 실전모의고사 이런 어떤 다 5회부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가운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체크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약점을 잘 보완해야 여러분들 실전에 우리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론을 통해서 또 들어온 또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요. 아무쪽으로 여러분들이 2010 우리가 관련돼서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의 그런 합격의 그런 어떤 꿈을 갖다 이루는데 본 수업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영광의 그런 보람된 그런 날들이 하루속히 오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이상 국어를 담당했던 강사는 임재진이었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를 통해서 다시 만나길 소망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